샬롬, 원터치 기도회의 서효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회개 기도문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용서를 시작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돌아가 순종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이전 것을 완전히 부수고 데우며 돌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완벽한 회개를 완성하는 의미를 이 시간 회개 기도를 통해 되찾길 함께 소망합니다. 일상 속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곳을 지나쳐버리고 죄악과 나태한 신앙을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점검하여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회개 기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리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먼저 성장과 변화, 열정이 사라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을 보며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가르치고 경계한 신앙이 어느새 우리 신앙에서 그들과 동일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변화되기 싫어하고 열정이 사라지며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곳에서 돌아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충성된 열정으로 행함이 있고 열매 맺는 신앙의 인도함으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으면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깨닫는 은혜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은혜의 말씀을 삶에 살아나게 하옵시고 순종과 행함으로 주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며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인 하루살이임을 잊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의지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그리고 그 은혜를 알매도 불구하고 영적인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또한 주신 영적 은혜를 잃어버리고 한 날도 예측하지 못하는 자아와 경험을 의지함을 용서하시고, 속히 주의 영에 이끌리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전적인 주님 의지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합니다. 이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우리가 이미 모든 자아와 육이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알게 하시고, 육신의 몸으로 살지만 항상 영적인 것을 사모하여 위의 것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사단이 욥을 참소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까닭 없이는 기뻐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으며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고 평안하며 형통했을 때만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했지만, 불행과 시험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인 기도와 감사와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 불평, 불신, 낭망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존감 대신 비교의식에 빠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죄악을 쌓는 마음에 헛된 시간을 허비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의 표현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옵시고, 항상 거룩한 자존감으로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고 지혜롭게 살며 남을 비교하는 것에서 벗어나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주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부정하면서 내 뜻에 대해서는 긍정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명확한 뜻이 성경의 말씀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 교묘하게 내 뜻과 내 생각, 경험 등을 앞세워 마치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속이며, 또한 속인 삶에서 용서하시고 이 악함에서 살아간 것을 용서해 주시고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위탁받은 시간과 물질, 지식과 재능 및 은사를 잘 관리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경고에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하지 못하였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삶의 일부분의 시간을 허비하고 주님 주신 귀한 물질을 낭비하며 사치하고 귀한 곳에 사용하지 못함을 고백하며, 더 나아가 주님 주신 재능과 은사로 나를 높이고 재물을 쌓고 안식하는 것에 사용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충성하지 못하며 땅에 헛되이 묻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주신 시간과 물질, 지식과 재능, 은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마음껏 힘을 다해 충성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삶을 살면서 땀 흘려 수고해 얻은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에 관심 기울였음을 회개합니다.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남이 다 하는 합리화로 불법에 동참하고 그 불법으로 불리한 유익을 얻었음을 용서하시고, 쉽게 유익을 얻고 요행을 바라며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합당하며 합법하며 땀 흘리고 정당한 대가에 감사하며 있는 것에 자족하며 욕심과 탐심에서 벗어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성공보다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린 아직도 무지하여 영적인 성공보다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하여 때론 거룩한 것으로 가장하여 자신의 야망을 비전으로 자신의 욕심을 사역과 성공으로 둔갑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 성공보다 세상의 빛과 소금과 주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어 많은 사람을 오는 곳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성공을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보다 현실의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애굽의 바로와 같이 무지하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불가능이 없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망각하지 않게 하옵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 상황에 속거나 마음이 빼앗기고 완악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신뢰하며 더욱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의식 없이 영적 자만과 안일에 빠져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와 은사에 교만하며 마치 나의 것으로 살며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취한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더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피조물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또한 아버지 그것을 망각하지 않게 하옵시고,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 더욱 사랑하며 영적 겸손함을 잊지 않고 자신이 무익한 종임을 알고 낮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 자매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 형제를 미워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해야 할 영혼들을 오히려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더욱 주 안에서 사랑하며 아픔과 상처에서 돌아서서 위로와 칭찬과 섬김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는 주의 참된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판단했습니까? 상대방의 위로와 어려움을 알고도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습니까? 아버지,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고 남을 정죄함으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에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는 마음과 그들의 필요와 도움이 되는 선한 사마리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정작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작은 것을 탕감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며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원수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아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또 그들을 선대할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보다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따라 행동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외치고 가르치고 아멘하지만 실생활에서 우리의 것을 통용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것을 숨기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 곳에 협력하지 않고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죄인이 외식적 신앙에서 속히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진정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성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의식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고 아직도 담대하게 세상에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 더욱 우리의 신앙은 위기를 맞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바알이냐 여호와라는 현실 속 질문 속에 확실하게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고백하며 시인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자유의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통치자이시며 인도자이며 주권자임을 알게 하셔서 모든 것을 누리되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주와 동행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부활의 증인을 살지 못하고 복음을 오히려 부끄러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충만함에 이끌리어 복음을 기탄 없이 증거하고 그들 앞에서 믿는 자들의 표적을 확실하게 나타내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한 모든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불쌍히 긍휼히 여기사 주의 보혈로 나를 정하게 하시어서 나를 정직하게 하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흰눈보다 희게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를 높이고 찬송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회복과 사랑을 망각하지 않고 이제 주의 영에 이끌리어 말하며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려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 앞에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이제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오직 성령에 이끌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먼저 성장과 변화, 열정이 사라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을 보며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가르치고 경계한 신앙이 어느새 우리 신앙에서 그들과 동일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변화되기 싫어하고 열정이 사라지며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곳에서 돌아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충성된 열정으로 행함이 있고 열매 맺는 신앙의 인도함으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으면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깨닫는 은혜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은혜의 말씀을 삶에 살아나게 하옵시고 순종과 행함으로 주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며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인 하루살이임을 잊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의지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그리고 그 은혜를 알매도 불구하고 영적인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또한 주신 영적 은혜를 잃어버리고 한 날도 예측하지 못하는 자아와 경험을 의지함을 용서하시고 속히 주의 영에 이끌리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전적인 주님 의지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합니다. 이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우리가 이미 모든 자아와 육이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알게 하시고 육신의 몸으로 살지만 항상 영적인 것을 사모하여 위의 것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사단이 욥을 참소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까닭 없이는 기뻐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으며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고 평안하며 형통했을 때만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했지만 불행과 시험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인 기도와 감사와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 불평, 불신, 낭망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존감 대신 비교의식에 빠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죄악을 쌓는 마음에 헛된 시간을 허비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의 표현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옵시고 항상 거룩한 자존감으로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고 지혜롭게 살며 남을 비교하는 것에서 벗어나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주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부정하면서 내 뜻에 대해서는 긍정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명확한 뜻이 성경의 말씀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 교묘하게 내 뜻과 내 생각, 경험 등을 앞세워 마치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속이며 또한 속인 삶에서 용서하시고 이 악함에서 살아간 것을 용서해 주시고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위탁받은 시간과 물질, 지식과 재능 및 은사를 잘 관리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는 경고에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하지 못하였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삶의 일부분의 시간을 허비하고 주님 주신 귀한 물질을 낭비하며 사치하고 귀한 곳에 사용하지 못함을 고백하며 더 나아가 주님 주신 재능과 은사로 나를 높이고 재물을 쌓고 안식하는 것에 사용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충성하지 못하며 땅에 헛되이 묻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주신 시간과 물질, 지식과 재능, 은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마음껏 힘을 다해 충성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삶을 살면서 땀 흘려 수고해 얻은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에 관심 기울였음을 회개합니다.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남이 다 하는 합리화로 불법에 동참하고 그 불법으로 불리한 유익을 얻었음을 용서하시고 쉽게 유익을 얻고 요행을 바라며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합당하며 합법하며 땀 흘리고 정당한 대가에 감사하며 있는 것에 자족하며 욕심과 탐심에서 벗어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성공보다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린 아직도 무지하여 영적인 성공보다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하여 때론 거룩한 것으로 가장하여 자신의 야망을 비전으로 자신의 욕심을 사역과 성공으로 둔갑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 성공보다 세상의 빛과 소금과 주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어 많은 사람을 오는 곳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성공을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보다 현실의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애굽의 바로와 같이 무지하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불가능이 없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망각하지 않게 하옵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 상황에 속거나 마음이 빼앗기고 완악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신뢰하며 더욱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의식 없이 영적 자만과 안일에 빠져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와 은사에 교만하며 마치 나의 것으로 살며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취한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더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피조물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또한 아버지 그것을 망각하지 않게 하옵시고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 더욱 사랑하며 영적 겸손함을 잊지 않고 자신이 무익한 종임을 알고 낮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 자매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 형제를 미워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해야 할 영혼들을 오히려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더욱 주 안에서 사랑하며 아픔과 상처에서 돌아서서 위로와 칭찬과 섬김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는 주의 참된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판단했습니까? 상대방의 위로와 어려움을 알고도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습니까? 아버지,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고 남을 정죄함으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에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는 마음과 그들의 필요와 도움이 되는 선한 사마리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정작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작은 것을 탕감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며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원수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하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또 그들을 선대할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보다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따라 행동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외치고 가르치고 아멘하지만 실생활에서 우리의 것을 통용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것을 숨기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협력하지 않고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죄인이 외식적 신앙에서 속히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진정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성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의식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고 아직도 담대하게 세상에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 더욱 우리의 신앙은 위기를 맞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바알이냐 여호와라는 현실 속 질문 속에 확실하게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고백하며 시인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자유의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통치자이시며 인도자이며 주권자임을 알게 하셔서 모든 것을 누리되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주와 동행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부활의 증인을 살지 못하고 복음을 오히려 부끄러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충만함에 이끌리어 복음을 기탄 없이 증거하고 그들 앞에서 믿는 자들의 표적을 확실하게 나타내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한 모든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불쌍히 긍휼히 여기사 주의 보혈로 나를 정하게 하시어서 나를 정직하게 하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흰눈보다 희게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를 높이고 찬송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회복과 사랑을 망각하지 않고 이제 주의 영에 이끌리어 말하며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 앞에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이제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오직 성령에 이끌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 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먼저 성장과 변화, 열정이 사라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을 보며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가르치고 경계한 신앙이 어느새 우리 신앙에서 그들과 동일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변화되기 싫어하고 열정이 사라지며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곳에서 돌아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충성된 열정으로 행함이 있고 열매 맺는 신앙의 인도함으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으면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깨닫는 은혜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은혜의 말씀을 삶에 살아나게 하옵시고 순종과 행함으로 주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며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인 하루살이임을 잊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의지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그리고 그 은혜를 알매도 불구하고 영적인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또한 주신 영적 은혜를 잃어버리고 한 날도 예측하지 못하는 자아와 경험을 의지함을 용서하시고 속히 주의 영에 이끌리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전적인 주님 의지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합니다. 이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우리가 이미 모든 자아와 육이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알게 하시고 육신의 몸으로 살지만 항상 영적인 것을 사모하여 위의 것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사단이 욥을 참소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까닭 없이는 기뻐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으며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고 평안하며 형통했을 때만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했지만 불행과 시험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인 기도와 감사와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 불평, 불신, 낭망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제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존감 대신 비교의식에 빠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죄악을 쌓는 마음에 헛된 시간을 허비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의 표현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옵시고 항상 거룩한 자존감으로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고 지혜롭게 살며 남을 비교하는 것에서 벗어나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주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부정하면서 내 뜻에 대해서는 긍정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명확한 뜻이 성경의 말씀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 교묘하게 내 뜻과 내 생각, 경험 등을 앞세워 마치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속이며 또한 속인 삶에서 용서하시고 이 악함에서 살아간 것을 용서해 주시고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위탁받은 시간과 물질, 지식과 재능 및 은사를 잘 관리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경고에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하지 못하였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삶의 일부분의 시간을 허비하고 주님 주신 귀한 물질을 낭비하며 사치하고 귀한 곳에 사용하지 못함을 고백하며 더 나아가 주님 주신 재능과 은사로 나를 높이고 재물을 쌓고 안식하는 것에 사용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충성하지 못하며 땅에 헛되이 묻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주신 시간과 물질, 지식과 재능, 은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마음껏 힘을 다해 충성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삶을 살면서 땀 흘려 수고해 얻은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에 관심 기울였음을 회개합니다.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남이 다 하는 합리화로 불법에 동참하고 그 불법으로 불리한 유익을 얻었음을 용서하시고 쉽게 유익을 얻고 요행을 바라며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합당하며 합법하며 땀 흘리고 정당한 대가에 감사하며 있는 것에 자족하며 욕심과 탐심에서 벗어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성공보다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린 아직도 무지하여 영적인 성공보다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하여 때론 거룩한 것으로 가장하여 자신의 야망을 비전으로 자신의 욕심을 사역과 성공으로 둔갑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 성공보다 세상의 빛과 소금과 주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어 많은 사람을 오는 곳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성공을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보다 현실의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애굽의 바로와 같이 무지하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불가능이 없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망각하지 않게 하옵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 상황에 속거나 마음이 빼앗기고 완악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신뢰하며 더욱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의식 없이 영적 자만과 안일에 빠져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와 은사에 교만하며 마치 나의 것으로 살며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취한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더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피조물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또한 아버지 그것을 망각하지 않게 하옵시고,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 더욱 사랑하며 영적 겸손함을 잊지 않고 자신이 무익한 종임을 알고 낮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 자매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 형제를 미워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해야 할 영혼들을 오히려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더욱 주 안에서 사랑하며 아픔과 상처에서 돌아서서 위로와 칭찬과 섬김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는 주의 참된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판단했습니까? 상대방의 위로와 어려움을 알고도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습니까? 아버지,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고 남을 정죄함으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에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는 마음과 그들의 필요와 도움이 되는 선한 사마리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정작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작은 것을 탕감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며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원수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하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또 그들을 선대할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보다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따라 행동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외치고 가르치고 아멘하지만 실생활에서 우리의 것을 통용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것을 숨기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협력하지 않고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죄인이 외식적 신앙에서 속히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진정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성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의식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고 아직도 담대하게 세상에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 더욱 우리의 신앙은 위기를 맞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바알이냐 여호와라는 현실 속 질문 속에 확실하게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고백하며 시인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자유의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통치자이시며 인도자이며 주권자임을 알게 하셔서 모든 것을 누리되,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주와 동행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부활의 증인을 살지 못하고 복음을 오히려 부끄러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충만함에 이끌리어 복음을 기탄 없이 증거하고 그들 앞에서 믿는 자들의 표적을 확실하게 나타내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한 모든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불쌍히 긍휼히 여기사 주의 보혈로 나를 정하게 하시어서 나를 정직하게 하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흰눈보다 희게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를 높이고 찬송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회복과 사랑을 망각하지 않고 이제 주의 영에 이끌리어 말하며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이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 앞에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이제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오직 성령에 이끌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